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부총리 발언하시니까. 최근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경한 심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취업난에 절망하시는 청년들과 빈곤으로 고통받으시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새로 반영해 주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지원과 항구적 가뭄 대책 및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깊게 논의됐던 공무원 숫자의 조정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지를 세밀히 따져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해 주신 많은 질책과 가르침을 향후 국정운영에서 충분히 존중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 성공을 위한 지원과 항구적 가뭄 대책 및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깊게 논의됐던 공무원 숫자의 조정은 국민을 위해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부총리 발언하시니까. 최근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취업난에 절망하시는 청년들과 빈곤으로 고통받으시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새로 반영해 주신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특히 추경안 심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